4월 28일 장마감 종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이 HAB 주가가 오늘 약세를 보인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 거래소 쪽은 외국인이 1 3 0 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매도하다가 조금 돌아섰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은 외인 기관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그냥 끝이 났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이상 장세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제약 바이오 쪽, 특히 코스닥 쪽에 지수를 좀 묶어 놓는 그런 역할을 가장 크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코스피 쪽에 차트, 종합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정, 어, 정고점 수준이 한2250 정도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60일선 이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좀 돌아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끌어 내릴 만한 가장 큰 이유인 이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4차 경기 부양책도 모자라서 이제 5차 경기 부양책도 지금 진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돈으로 계속 메꾸고 있죠.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이 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개인들, 이 고객 예탁금이 두 배죠. 평소에 두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44조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경기 재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 상황 이런 증시였을 때 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한 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어, 지금 위치가 241선도 돌판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피보다도 위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코스닥에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지수를, 이 코스닥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서 위치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국면이좀 마무리되어 가다 보니까 좀키 맞추기 하는 어,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피해를 많이 입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 어,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죠. 강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어, 테마성으로, 어, 이런 수혜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익이 많이 생긴 뭐 그런 종목들인데, 자, 그런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정리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매수를 좀 하고, 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코스닥 쪽에 매도가 아주 많이 나왔죠. 자 지금 한번 외인기관의 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HLB도 외인기관 15,000, 22, 22,000매도 생명각도 42,000매도 메지온도 3,000, 3,000매도 헬릭스미스도 45,000, 2 0 0매도 실라젠도 45,000, 3만매도 셀트리온도 6 0 0 0매도 헬스케어도 9만 13만 매도. 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외인 기관이 오늘 작정을 하고 제약 바이오 주식을 내다 팔았구나.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죠.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아댔죠. 골고루 다 팔아댔습니다. 그리고 또 업장 대표주들, 요렇게 봐도, 반도체 주들도, 이, 반도체 장비,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장비 주들은 외인 기관 좀 팔았죠. 이 원익 IPS도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았고, 테스도 외인 기관 팔고, 주성 엔지니어도 외인 기관이 팔고, 케이시텍도 외인이 팔았죠. 자, 이런 분위기가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쪽 지수도 좀 연관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이런 수혜받은 종목들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자 이런 분위기가 오늘 좀 형성이 됐습니다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그렇게 제약바이오 쪽이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였죠. 어 그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0.3% 정도 어, 그 정도 하락을 했죠.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 장 초반에는 어, 강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도 올라갔고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도 보합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 장중에 이제 이, 이 저기 제약 바이오도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어 갖다 때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장중에 업종 대표주들도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 어, 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선물 어, 지금 어, 0.4% 정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면은 어, 지금 이제 대세 상승 분위기로. 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경기 재개 쪽으로 어,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금 탱크탑 우려 때문에 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어, 큰 하락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어, 한번 이 공매 세력들의 이런 언론 플레이와 공격도 상당히 크게 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너무나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되고 있죠. 어, 트럼프의 입을 어, 좀 어,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지금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이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원유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죠. 당분간은 이렇게 롤링이 아주 심할 겁니다. 한 마디 하면 또 급등했다가 또말안 하면 또 어, 급락했다가 막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얼마나 어, 남지 않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어, 그런 분위기로 어,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크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개별 종목에 어떤 이슈나 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려갔다고 보기 힘들겠죠. 지금 쭉 보면은 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의 하락폭이 거의 똑같죠. HLB 생명과학도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자 HLB 지금 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죠. 자, 올라서고 있는데, 시장은 어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고, 외인하고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 이렇게 한 번씩 공격을 한번 이렇게 세게 하죠. 어 공격을 세게 해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어 특히 코스닥 쪽에 제 앞에 있는 외인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놀죠. 외인 기관이 한번 공격해서 좀 끌어내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냥 끌려내려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은 좀 과한 편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주들 좀 과하게 끌어내렸죠. 과하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일 선하고 21선 부근에서 또 몸통이 통과하고 있죠. 양봉 하나 나오고 또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하락폭이 아주 크죠. 아주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의 예, 흐름하고 좀 반대되는 흐름이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에서는 나타났죠. 어, 그런데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 나스닥은 또 오를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인 기관이 오늘 어, 상당히 이제 개인들 뒤통수를 이렇게 후린 거죠. 어, 뒤통수 한번 탁 때린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흔들어대서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내일은. 어, 반등하겠죠. 아,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위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HLB의 문제가 아니고 이 코스닥 쪽의 전체 지수 자체가 어,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상황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국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어,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의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에 비하면 좀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키 맞추기 작업이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단기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2%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어, 미국 시장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그냥 뭐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눌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큰 그런 위치로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5일선하고 2일선 사이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요 언저리에서 다시 이제 좀 다시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15,000 기관이 22,000 정도 매도를 했죠. 자, 이렇게 매도를 했고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다시 윗골이 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밀릴만한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유체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릴만한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시장 분위기상 크게 상승하기도 조금 지금은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전개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당분간 이제 조금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계속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120선을 계속 끌어내리겠죠. 어, 끌어내리고, 이 캔들은 계속 어, 120선이 내려올 때까지 가다가 어, 뚫고 갈 가능성이 아주 큰 어,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너무 어,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h i b 자체에 어떤 뭐 이슈가 있는 게또 리보세란이 뭐안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반기 신청한다 그러니까 또 언제 신청할지 모르네.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갔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해석이 안 되죠. 셀트리온도 해석이 안 되고,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유틸렉스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하락을 했죠.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4만주, 2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왔는데, 자, 지금 양봉, 은봉, 양봉, 은봉.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지만 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하, 조정을 받았죠.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주 많이 두들겨 맞았고, 자 지금 낙폭이 워낙에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밑으로 내려갈만한 이유는 별로 찾을 수 없답니다. 아,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도 외인 기관이 아, 그런 거난 모르겠고 일단 좀더 맞아야 되겠다, 내 것들 뭐 이러면서 어,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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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또 이제. 전부다 매도로 외인기관들 자리 잡으면 같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겠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이틀이나 이렇게 올랐는데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른다면 이틀이나 올랐는데 제약바이오들 너무 많이 밑으로 후려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 있겠죠 그럼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 국면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 키마추기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면은 헬스케어도 지금 여기 올라가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격을 맞췄죠. 자 오일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이렇게 됐죠. 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 미국 증시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증,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이셀트리헬스케어가 코스닥 쪽에 시총 1위죠. 여기에서 이제 오일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외인이 또는 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크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지수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어, 이렇게도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과, 아 어, 지금 HLB, 특히 HLB는 많이 두들겨 맞았죠.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조정을 하면서 지수를 건트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죠. 나머지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급등을 했던 이런 이 바이러스 수혜주들 그런 쪽에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십일선까지 조정하는 분위기로 가느냐 아니면은 5일선을 받치고 어, 다시 올라서는 분위기로 가느냐. 이런 분위기가 HLB에도 어, 같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 지금 이제 지수를 보고 이 코스닥 쪽에 시총 1, 2위 종목들 특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와 HLB 이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 그렇지만 지금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 오늘 좀 먼저 매를 좀 많이 맞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1선은 타고 올라서겠죠. 어, 그런 어,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약파의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어, 그 부분은 이제 이 거래소와 아, 좀, 키 맞추기 장세, 바이러스 국면에 전환 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HLB는 지금 이제, 시간이 잘 가고 있죠. 시간이, 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이런 기대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리게 되면은, 어, 크게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내리는 것도, 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내린 부분은 HLB 자체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그룹과 HLB 그룹, 그리고 이런 매지온 헬릭 스미스, 뭐, 신라 이런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수급도 비, 비슷하게 나왔죠, 오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Hb 생명과학은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없는데 지금 Hb 하고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많이 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Hb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키마 추기는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하락이 이렇게 좀 예상 외에 하락이 좋지 보면 미국 시장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많이 안 좋았죠. 제약 바이오, 많이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